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황서연입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계신 현아 씨는 평소에 섹시한 이미지 때문인지 진한 화장을 되게 하시는데요. 오늘 데일리로 활용 가능한 현아 씨 메이크업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각질이 부각되거나 메이크업이 질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피지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피부 수분을 보충해주는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이렇게 탱글탱글한 제형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화장솜에 바른 후에 피부에 얹듯이 가볍게 눌러주시고 피부결을 정리하듯 한 번씩 닦아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드려서 얼굴에 골고루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콜라겐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도 잡아준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피부를 한번 정돈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경우는 피부를 블러 처리한 것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연출해 주는데요. 특히 피부를 균일하게 밝혀줘서 생얼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멀티크림 하나만 바르고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균일하게 펴발라볼게요. 로션처럼 가벼운 제형이기 때문에 펴바르면서 흡수되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현아씨는 굉장히 하얗고 윤기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죠. 이 제품의 경우는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촉촉한 제형인데요. 현아씨처럼 촉촉한 피부를 연출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보통 파운데이션을 바를 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꼼꼼하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경우는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바늘로 접은 후에 제품을 전체적으로 굴려주시면 이 삼색 제형이 골고루 믹스되면서 얼굴에 은은한 광을 연출을 해줘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발라주셨으면 하이라이트 부분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이마, 코, 턱 라인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시면 따로 쉐딩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윤곽이 또렷하게 잡힌답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면 굴곡 있는 부분까지 골고루 펴바를 수 있어서 혼자서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효과적으로 윤곽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신의 모발 색과 맞는 색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밝은 브라운 계열의 아이브로우 컬러를 눈썹 전체적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펜슬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형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펜슬로 형태를 잡고 브러쉬로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펜슬로 형태를 잡아주셨으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모발과 컬러를 더욱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양 조절을 충분히 하신 후에 눈썹결 반대 방향으로 빗어주시면 눈썹 목 끝까지 마스카라 색깔을 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결 방향대로 골고루 빗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현아 씨 아이 메이크업은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멀티 팔레트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팔레트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블러셔 그리고 헤어라인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먼저 골드 컬러인 이브닝 스타를 이용해서 아이홀 전체적으로 펴발라볼게요.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아이홀 바깥쪽으로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다음으로 좀 더 진한 캐러멜 시머 컬러를 이용해서 눈에 깊이감을 더해볼게요. 아이라인 그리듯이 속눈썹 나 있는 부분 위쪽으로 골고루 약간은 도톰하게 펴발라주세요. 단 쌍꺼풀 라인을 덮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끝으로 에스프레소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 그리드 조금 더 또렷하게 눈매를 연출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밝은 아이보리 펄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애교살의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눈동자 아랫부분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주세요. 그리고 눈을 아래로 봤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가운데 중앙 부분에도 하이라이트를 살짝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눈을 떴다 감을 때 훨씬 더 입체감도 돋보이면서 화려해 보이는 눈매를 연출할 수 있어요. 이제 블랙 젤 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눈매의 또렷함을 더해볼게요. 적당량을 덜어낸 후 점막과 이 속눈썹 나 있는 부분을 좀 더 또렷하게 메꿔주세요. 아이라인을 너무 길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서 약간 2, 3mm 정도만 연장해서 마무리해주세요. 라이너 브러쉬에 묻어있는 여분으로 이용을 해서 눈 앞머리와 점막을 아주 살짝만 메꿔주세요. 라인을 또렷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음영을 준다 생각하시고 살짝만 진하지 않게 터치해주세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을 하고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로 더욱더 풍성하고 또렷한 속눈썹을 연출해 볼 건데요. 언더까지 꽉꽉 채워서 마스카라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마스카라 브러쉬의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언더 속눈썹을 조금 더 진하게 연출할게요. 앞서 사용했던 멀티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블러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펄이 없는 피치 컬러를 브러쉬에 터치하신 후에 귀밑머리 쪽에서부터 광대를 감싸듯이 터치해주세요. 메이크업의 꽃이자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립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을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진상 현아 씨는 핑크 계열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저는 레드와 오렌지 컬러를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등에 두 가지 컬러를 가볍게 바르신 후에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믹스해주세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펴발릴게요. 진한 컬러들은 한 번에 진하게 바르기보다는 연하게 여러 차례 발라야 실수가 없답니다. 내가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레이어를 해주세요. 입술 전체적으로 색감을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섹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현아 씨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많이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